질문 많았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서 이번 9월 특강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대비 저희가 현장 강의 대체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격 라이브 화상 강의를 녹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특강을 공유 드리는 상황이 되었고요. 9월에는 신규가 검출이 안된 관계로 지난 한 달간 여러분들과 저희 시험에 출제되었었던 특수한 주제 관련된 롤플레이 두 세트를 재분석하면서 여러분의 답변 활용 능력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부 특수한 세트들 한 3%가량을 제외해놓고는 대상과 유형에 따라서 나눠지는 몇 가지 소수의 템플릿만으로도 대다수의 세트들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실전 시험에 여러분이 막상 문제들을 접했을 때는 판단력이 좀 약해지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더라고요. 이런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번 시간을 빌어서 평상시에 잘 검출이 되지 않았었던 비빈출, 특수주제 두 가지를 같이 면밀히 분석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첫 주제는 친구 휴가 관련된 주제이고요. 소재적으로 이제 미국과 휴가라는 점이 좀 개입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는데, 미국으로 휴가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여행과 다름이 없겠죠?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이라는 건 선택형 서베이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출제되는 질문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우리 해외 경험에 대해서 많은 답변들을 연마해놨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일부 문장들을 활용하셔도 좋은데, 평서문들을 의문문으로 바꾸실 수도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컨텐츠나 소재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문장의 구조들만 바꾸셔서 그 컨텐츠를 재활용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여러 질문에 대비하는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도 친구한테 지금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에 경험을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의 형태로 바꾸셔도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뭘 했었어요를 친구한테 그거 했었니라는 식으로 구조적인 부분들을 변형하셔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잘 감이 안 오시면 이따 답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데, 일단 질문 속의 키워드는 미국과 친구, 휴가의 세 가지가 되겠네요. Friend, Vacation, United States. 그다음 자 아래 이제 12번이 이제 특이 유형인데 친구가 자기 집에 여행 사진을 보러 오라고 초대를 했대요. 근데 벌써 느낌이 딱 오시죠? 못 가게 될 거예요, 아마도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가.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친구한테 다시 제안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뭔가 이제 불참을 하게 되는 상황이나 약속을 파토내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 변경 템플릿이라는 것을 저희가 찬탄하게 잘 구비를 해놨을 거예요. 해당 부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상 질문을 청취하시는 순간 바로 직감적으로 체감을 하셨어야 됐는데, 일단 질문 속 키워드를 먼저 보시면요. 대상은 일치하죠. Friend. 가끔 11번에서 12번으로 넘어올 때 대상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상을 듣는 것은 일단 1순위가 맞습니다. 자, 친구가 맞고, 그다음 come over. 그다음 pictures. 친구가 사진을 보러 오라고 한 상황. 그런데, 자, you have another engagement. 다른 약속이 있는 상황이래요. 자, call your friend. 전화라는 부분도 직접 들으세요. 왜냐하면 수단이 전화가 아니라 직접 만나야 되는 상황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자, call your friend. Explain why you cannot come by this evening and offer some alternatives. 뒤에 내용은 뭐 고정이 돼 있죠. 항상 대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친구를 이제 전화를 한다면요. 우리가 왜못 가게 됐는지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일정을 변경하겠다라는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전개하는 방식은 지금 구축이 돼 있지만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라는 상황을 여러분들 반드시 재언급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친구의 약속이나 어떤 특정 일정을 참여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유가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이유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수험자가 자체적으로 이유를 각색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something has come up suddenly 꼭한 문장으로 다 돌려 막을 수 있도록 하세요. 질문에서 내가 왜 불참하는지 이유가 언급이 되지 않았을 때, 약간 신비주의 컨셉으로 대응하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더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게 이제 어려운 경우에는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지 마시고 그냥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만 일축해 버리세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Something has come up suddenly. 지금과 같은 상황은 어떤 경우냐면은 질문 속에서 내가 왜 불참하는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유를 변형하시면 안 되고 그 이유 자체를 답변 속에서 그대로 재언급해 주시는 게 제일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So another engagement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일정을 변경한다라는 대안은 이미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해결책은 결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니까 일단 본인의 기억에 남는 여행. 자, 이건 이제 본인 여행 경험이기 때문에 앞에서 많이 우리가 연습해 왔었던 최근 해변 여행이나 해외 여행을 다녀오셨던 경험 여행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Memorable trip이 해당 질문 속에선 키워드가 되겠고요. 자, 그럼요. 11번부터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미국으로 휴가 다녀온 친구에게 전화로 질문을 해야 될 때. 자, 대상이 친구라는 점을 잘 염두를 해 두시고요. 조금 친근감 있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Hi, Brian. 그다음 자, 용건을 얘기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전화를 처음에 거셨을 때. I'm calling to ask about. 주제에 맞게 Your vacation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여행 갔다 온 부분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자, 뭐가 궁금할까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누가 여행을 멀리 다녀왔다 그러면 이제 안부를 묻고 싶죠. 즐거웠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여부. Did you have a lot of fun?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해외여행 경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친구 휴가라고 돼 있지만 해외여행 토픽이에요. 미국으로 휴가를 다녀온 것은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상황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녀왔었던 경험 관련된 평서문들을 의문문으로 구조적으로만 바꾸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는 똑같죠. 내용적으로는 뭐 관광 명소를 다녀온다라든지 뭐 맛집을 투어한다라든지 쇼핑을 한다라든지 그 세 가지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내용적인 요소들이요. 자, 그걸 이제 의문문으로 바꾸실 수 있으셔야 돼요. Can you tell me which places you visited? 어디 다녀왔는지 얘기 좀 해줄래?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되는 질문들을 여러 가지를 확장시키는 거죠. 자,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명사들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전에 내가 다녀왔었던 곳들을 반대로 상대방한테 질문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Did you go to any landmarks or historic sites? 또 여러 장소들을 대입을 해봐서 찔러보세요, 상대방을요. 상대방 어차피 피드백을 못 주는 상황이니까 Did you go to any museums or art galleries? 아니 뭐 지형 관련된 장소들도 있었잖아요. Did you go to any beaches or mountains? Did you take a lot of pictures? 사진 많이 찍었니? 우리가 사진을 많이 찍는다라는 말을 지금 변형해서 상대방한테 던진 케이스이죠. Did you take a lot of pictures? 소재만 확실하면은 문장의 구조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변형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광범위한 주제에서 대응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컨텐츠가요. Did you post them up online? 온라인에 올린 적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음식 관련해서 맛집이었죠. Can you tell me what types of food you had there? 먹은 거 얘기해 줄래? What was your favorite local restaurant or menu?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뭐였어? 자, 그 나라 현지의 고유의 것을 말씀하실 때 항상 형용사로 로컬을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쇼핑. I wonder if you did some shopping. If so, what did you buy? Did you buy any clothes or shoes? Did you buy any gifts or souvenirs? 자, 다 이제 여행과 연관도가 높은 좋은 명사들입니다. 선물, 그 다음에 뭐 기념품 이런 것들이요. 자, 또 하나 이제 또 이거는 이제 텍스트 타입의 수준적인 부분인 레벨적인 부분들인데 의문문을 쓸 때 다양한 형태의 의문문들이 또 있었잖아요. 최대한 많은 것들을 쓸 수 있던 것들을 이제 잘 증명을 해보세요. 입증을 하고 나오셔야 돼요. 일반 의문사 의문문들, 그다음에 뭐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일반 형태의 의문문들, 가장 기본적인 의문문들, 그다음 복합 의문문 형태들, 그다음 또 더 나아가서 간접 의문문들 딱 녹여서 투입이 돼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뭐 컨텐츠적인 게 확실하게 구축이 돼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문장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바꿔가면서 갖고 노시는 경지까지 도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롤플레이를 가장 빠르고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12번 이게 점수 가중치가 제일 높은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퍼포먼스를 여기다가 잘 쏟아주셔야 되는데 친구가 여행 사진 보러 놀러 오라고 했는데 이제 약속이 있어서 못 가는 상황이었었죠. 그럼 자, 항상 순서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12번 같은 경우는 전개를 할 때 이 의무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스텝은 상황 설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반드시. Explain the situation and direction이 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해결책, 대안 제시가 두 번째. 이 스텝대로 반드시 이행해 주세요. 상황 설명 먼저.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자, 이렇게 두 문단으로 단락으로 이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해야겠죠. 다시요. Hi, Brian. I have some bad news. 안 좋은 소식이 있어, 친구야. 자, 안 좋은 소식이 뭐냐면 대부분 친구가 대상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 약속을 파토내야 되는 경우예요.
간혹 가다 뭐 이제 지각인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제 드문 케이스이고 대부분 못 가죠. 친구 만날 때요. I do not think I can make it to your place this evening. 아니 뭐 이런 거는 입 아픔 추격형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강세만 잘 줄 수 있으면요. I don't think I can make it to your place this evening. 너네 집 못 갈 것 같아. 자, 이유를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유는 앞에서 질문 속에서 언급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오시는 게 좋아요. 단어 하나까지 그대로 받아오세요. 그냥 I have another engagement. 나 다른 약속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인지 여러분들이 추가 부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순발력이 되시면 하세요. 아니면 뭐 미리 이렇게 대비를 해가셔도 되고요. I'm supposed to meet up with another friend. 자, 친구랑 만난다, 친구랑 약속이 있다는 말은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공부를 해놓으세요. 상식적으로. 대부분 이런 얘기할 때 이제 많이 어색한 표현들을 쓰시는데 친구와 약속을 I have an appointment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딱딱하게 표현하는 사람 비원어민들밖에 없어요. 자, meet up 하시면 그게 결국엔 만나기로 했다이기 때문에 약속이에요. meet up이라는 동사를 쓰세요. I'm supposed to meet up with another friend. I'm supposed to meet up with another friend. 자, 형태적으로는 그 meet라는 동사랑 구동사와 한 거죠. 똑같이 이제 만난다라는 뜻은 동일하고요. 뭐 이제 뭐 만나서 뭐 하기로 했다라는 부연 설명들. 이제 전체적인 총괄 발화량을 충당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애초에 정해놨었던 해결책 부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를 실망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약속을 잡아볼까요? I want to reschedule our gathering. 자, 일정을 못 지키게 됐을 때 만능 해결책은 reschedule 요 단어예요, 항상. 다시 짜면 돼요. 스케줄을 못 가요? 그럼 다시 짜세요. reschedule. 그리고 이제 상대방과 이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when is a good time for you? 물어보세요. I'm free next Monday. 본인이 먼저 정해야겠죠? 상대방한테도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하고 던져주는 거죠. Are you available that day? 상대방의 시간가용 부분을 물어보실 때도 available을 사용하시고요. 그날 시간 되니? Are you available that day? 자, 이거 혼잣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못하니까 If not, I can make some time next Thursday or Friday. 자, 전개를 이렇게 하자. 나 혼자 독백체로 이어가는 상황처럼요. 전화 메시지를 남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너 언제 시간 되니? 나는 월요일에 되거든. 너도 혹시 그때 되니?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지. 전혀 어색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지. 1인 2역을 하면서 억지스러운 감탄사를 넣으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요구할 일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출제 의도 자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만큼 대응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를 보려는 거지 1인 2역 그 연극을 할 수 있는지 연기력을 보려는 게 아니잖아요. 자, 출제 의도를 파악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말씀하셔야 되는지 포인트와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과정대로 여러분 움직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는 이제 요일을 협의를 하신 다음에 상대방한테 넘겨주세요. Please tell me what you think. 그 여유로운 여러분 화법을 보여주는 게 은근히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요즘 숲에서 나무로 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유 있게 상대방한테 화법을 발현할 수 있는, 구현시킬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롤플레이에서 마찬가지죠. 그냥 용건만 말하고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어때? 뭐 생각해보고 알려줘. 이런 이제 한두 마디의 멘트들이 여러분들의 뭐 이제 영어에 대한 그 바이브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도구적으로 잘 활용하세요. 내 화법을 좀 여유롭게 만들 수 있는,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들. Please tell me what you think. I'm fine with whatever you decide. 특히 이런 복합관계 대명사나 복합관계사 같은 것들이 그런 효과를 주기에 최적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자, 정확한 뜻은 무엇이든지죠. 뭐든 난 상관없어. 뭐든 괜찮아. 여유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I'm fine with whatever you decide. 그냥 목요일 어때? 하고 끊어버리는 거에 비해서요. 그다음 I'll be waiting for your call. Bye. 너의 연락을 기다리도록 할게. 자, 여유로운 화법을 잊지 마시고 발화 스타일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뭐 이제 세워라 내워라 느리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유가 느껴질 만한 멘트들이 간헐적으로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 자체를 그 플로우를 되게 유연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플렉시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들을 잘 사용하시라는 취지에서 좀 강조를 했고요. 자, 13번은 기억에 남는 여행.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하고 갈게요. 앞에 과정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여러분들의 경험 얘기. 자, 다시 시제가 과거 시제로 돌아와서 그 잘 안정화시키셔야 돼요. 자, 아직도 여러분들 음성 들어보면은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실제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99%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과거 실제가 제시가 된다라고 해서 인증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처음부터 발화 끝까지 시제적으로 하나가 통일이 돼서 안정화돼 있어야지만 과거 시제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단계다라고 판단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동사의 시제적인 부분과 형태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가진단을 한번쯤 해보세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녹음을 해서 이 정도는 여러분의 자가진단 하실 수 있잖아요. 동사들만 쭉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시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일률적으로 과거 시제를 잘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수만 최소화하셔도 최소한 한 등급은 올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잘 되지는 않으시는데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자꾸 의식을 하다 되다 보니까 개선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험 보실 때까지 꾸준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 자 병원 예약 문의 오랜만에 한번 보실까요? 병원,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make an appointmen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약속이라는 의미로 잘 안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자리 아니고 거의 안 써요. make an appointment, 뒤에 doctor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병원이라고 간주를 해주시고요. 이게 무슨 뭐 의사랑 1대1로 만나서 무슨 뭐 약속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병원 진료 자체를 make an appointment with a doctor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병원 진료 예약, call the office. 자, 오피스라는 게 병원 자체를 의미하죠. 병원을 스토어, 가게라고 하진 않잖아요. 병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점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가게가 아니고 사무실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Call the office. 병원뿐만 아니라 상품을 취급하는 게 아닌 영업점도 전부 다 office라고 부르세요. 통칭해서요. 뭐라고 영업점의 성격을 불러야 될지 그 명칭을 모르실 때는요. 자, 어쨌거나 이제 뭐 영업점에 대한 문의이기 때문에 이건 11번에서 저희가 또 이제 구비해놨었던 영업점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다양한 문장들이 아마 구비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그것들을 10분 활용해서 이 병원이라는 소재와 잘 융화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잠시 뒤에 같이 연습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12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못 가죠. 사정이 생겨서 병원 진료 예약을 못 간다. 자, 못 간다라는 상황 설명을 잘 해주시고 병원 진료에 대한 예약 일정을 변경 요청을 하시는 게 대안책이 되겠네요. 해결책. 리스케줄이라고 나와요. 자, 그 다음 13번은 여러분들도 위와 같은 유사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냐라고 물으시는데 중요한 예약과 미팅에 불참했던 점. 자, 이거 뭐 이제 아파서 못 갔다라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저희 도구들이 많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그 답변 아카이브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으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실전에서는. 아니면 점수 받기에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시의성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컨텐츠가 잠겨져 있는 답변을 활용해서 코로나 때문에 요즘 어딘가 미팅이나 일정에 가는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방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 소재를 어쨌든 가서 쓰고 나오는 게 여러분들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사 질문에 결부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사실상 앞에 우리가 세트에서 봤었던 이 여행 설명 있잖아요. 물론 이 여행 관련된 답변은 하도 연습 많이 하셔서 저절로 나오실 텐데 심지어 이런 경험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가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대응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경험 관련된 우리 이제 지난 경험이나 일정 관련된 답변들은요. 코로나라는 방해 소재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잖아요. 실제 상황과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기에 좋은 하나의 만능 템플릿이기 때문에 코로나 소재는 필히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게 이제 무게가 소재적으로도 중량감이 있는 표현들이나 어휘들이 많기 때문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답변이라서 그래요. 제가 코로나가 좋아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답변을 쓰시라는 이유 있고요. 자, 답변을 마저 보겠습니다. 11번에서 진료 예약 전화 문의를 해야 될 때 자, 본인의 목적은 I'm calling to make a doctor appointment. 뭐 doctor's appointment 하기도 하고 doctor appointment 단수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편한 대로 하시고요. I want to come in to see the doctor. 저 진료 받고 싶습니다. 자, 진료라는 말이 사실 따로 어휘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걸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어색하고 그냥 see the doctor 자체가 진료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관용어구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알아놓으세요. 진료받다. See the doctor.
그리고 자, 본인이 어디가 아픈지 정도는 이거는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앞에 음식 관련해서 우리 뭐 식중독 걸렸다, 장염 걸렸다, 뭐 위가 아팠다 등등 증상을 얘기할 수 있는 문장들을 많이 또 학습을 해놓은 만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여기 투입을 시켜서 활용을 최대한 하세요. 자, 최대치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 약속을 잡아야 되니까 Can you tell me when the doctor is available?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 영업점을 대상으로 할 때와 다르게 뭐 상품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가격이나 디스카운트를 물어보는 건 부적합하잖아요. 자, 그런 것 대신에 상황적으로 어울리는 문장으로 한두 가지들을 좀 바꿔놨어요. 재구성을 해서요. Can you tell me when the doctor is available? 언제 진료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실래요? 자, available 하면 시간의 가용성을 여부를 물어볼 때 항상 쓰시면 돼요. 대상이 누군지 상관없이요. When is the earliest appointment I can make? 제일 빠른 진료가 언제 가능합니까? Earliest, 가장 빠른.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차나 이런 환경 여부 같은 것들은 어느 영업점에 적용해도 어색하지가 않겠네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가시기 앞서서요. Can you give me some directions to the clinic? 병원, clinic. 일반 이제 내과나 동네 진료받으러 가시는 병원, 작은 규모의 병원 같은 경우 클리닉이라고 하시는 게 적합해요. 호스피탈 하면 좀 규모가 큰 거니까 to the clinic. I wonder if I could drive my car there. 차 가져가도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파생되는 또 다른 질문들. Is there a parking lot? If so, how much is it for parking? If not, I'll just take public transportation. 그러면 그냥 대중교통 탈게요. Please give me a call when you get this. Thank you.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위에 뭐 증상 얘기하고 진료가 언제 가능한지를 재구성한 거지 나머지 이제 주차 관련된 부분과 길 물어보는 부분들은 똑같이 대입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짜집기에서 쓸 수 있는 능력, 즉 응용력도 여러분들이 일부 길러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많은 롤플레이 세트들의 질문을 분석하시면서 대입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템플릿을 외우는 데서만 그치지 마시고요. 자, 12번 못 가요. 그래서 못 간다는 항상 I don't think I can make it. 이렇게 견지를 하세요. I don't think I can make it to 어디 어디. 뒤에 계제만 바뀌는 거예요, 늘. 친구면 친구 약속. 뭐 고객이면 고객과의 약속. 뭐 영업점 예약이면 영업점 예약. 뒤에 이벤트만 바뀌는 거예요. I don't think I can make it to the appointment. 저 진료 예약 못 갈 것 같은데요. 3시에 예약한 사람인데. 왜냐면 자, something has come up suddenly. 사정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추상적으로 옵션을 주는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크게 왜 못 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안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모르겠으면요. 억지로 짜내지 마시고 그냥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해버리세요. Something has come up suddenly.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일 수 있으면 덧붙이시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데 이거 안 외우고 가시면 상당히 곤란하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12번에서 어디에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게 이 이유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까 못 가죠. 그 이유는 최소한 설명을 하는 게 상대방에 대한 매너잖아요. 그래야지 납득이 되죠. 상대방이 돼요. Something has come up suddenly.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 역량과 재량대로 하시고요. 뭐 무슨 긴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뭐 아파요 등등. 자, 해결책은 역시 다시 약속을 잡는 거. 자, 병원도 reschedule. I want to reschedule my appointment. 진료 예약을 다시 잡고 싶습니다. 자, 근데 뭐 상식적으로 지금 아픈데 뭐 다음 주 뭐 목요일 막 이렇게 다시 예약을 잡는 거는 좀 무리죠. 그래서 자, 당장 내일로 바꿔놨어요. I'm free tomorrow morning. 저 내일 아침에 시간 되는데요. Is the doctor available at that time? 혹시 의사도 그때 시간이 됩니까? 자,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용 여부 물어볼 때 뭐 쓰셔야 된다고요? 단어 available 꼭 쓰세요. Available. 상품의 가용 여부를 물어볼 때도 뭐 what kinds of products are available 이렇게 쓰는데 시간 물어볼 때도 쓰잖아요. 두 가지 유형에서 다 쓰잖아요. 걸쳐서요. 자, if not, I can make some time in the afternoon. 아니면 오후에도 시간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조율을 하는 과정이요. 일단 리스케줄을 먼저 던지세요. 못 가면 일단은 바꿀래요 하세요. 일정 바꿀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꿀 건지 요일이나 시간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조절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서 혹은 상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자, 시간인지 요일일지 여러분들 결정해 주시고요. Please give me a call when you get this. Thank you. 뭐 이거는 뭐 네가 뭘 선택해든 다 좋아. 이렇게 뭐 구구절절 개인 확장해서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업점이기 때문에 친구와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뭐 여유로운 화법을 보여줄 필요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진료 예약을 다시 잡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12번은 전개하는 과정이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각각 뭐였었죠? 첫 번째는 상황 설명부터. 자, 상황 설명. 못 가는 거는 정해져 있죠. I don't think I can make it. I don't think I can make it. 자, 두 번째는 해결책. 그래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해결책. 자, 아이디어의 뭐 독창성 이런 걸 보고 평가하진 않아요. 이 상황에 맞게 상대방한테 좀 정중하게 여러분들의 의사를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려는 게 출제 의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알맞는 수준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남들이 제시할 법하지 않은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지만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요. 자, 네, 마지막으로 예약이나 밀팅 불참했던 경우는 자, 이게 뭐죠? 방해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however, I decided not to go because of the coronavirus. 이유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못,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요즘 예약이나 미팅뿐만 아니라 뭐 모임, 뭐 심지어 뭐 가족 모임, 뭐 이런 것도 요즘 잘 안 하죠. 뭐 명절 이런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뭐 파티, 뭐 회의식 다 취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든요. 그 주제 관련해서 경험을 얘기하라 그러면 최근에 이것 때문에 못했다라는 얘기로 잘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무게감이 있고요. 중량감이 있는 단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외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일상 생활 밀착형 소재의 회화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범용도가 높은 답변들은 시간 안배를 학습하실 때 많이 좀 해주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가져가서 써야 되는 하나의 주력 무기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메인 무기이자 이런 것들은요. 언제든지 꺼내서 적수에 쓰실 수 있도록 완성도가 높은 형태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뭐 전략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완성도가 있어야지 가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정확하게 하고 나오시니까 자신감 있는 발언 스타일로. 자, 오늘 9월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10월 달에도 뭐 어떻게 저희가 공유 드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라이브 화상 특강으로 공유를 드리든 실제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녹화 방식으로 공유를 드리든 좋은 콘텐츠로 매번 찾아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연습을 해주시고요. 혹시 이번 달에 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특강 때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